선생님, 그 5만 평인데 또다 이모작으로 하신다면서요? 예, 100% 저는 이모작입니다. 그러면 수도작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모작은 뭐 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그 중생종 위주로 해가지고 이 품종을 선택을 해서 한 6종류 이렇게까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6종류라 하면 좀 대략 뭐몇 가지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가 신동진을 많이 합니다. 신동진이 대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보벼, 그 다음에 찰벼, 그 다음에 고시까리, 그 다음에 황금노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석천에 지금 쌀을 생산을 하고 조평대를 해서 그렇게 조생종으로 그것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모작이라서 좀 중생종, 조생종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근데 품종을 이렇게 6가지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 자연재해에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품종을 지금 한두 가지 아니고 좀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좀더 강한 거 있고, 또좀덜 늦게 피는 거 있고. 그러죠. 아, 그러면 수확 기간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심을 때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도 수확기에는 뭐 2, 3일 뿐이 차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 또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큰 차이 없이 저희는 또 바로 수확하자마자 또 바로 이모작 보리나 바로 해야 되니까. 밀을 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되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밥맛이 있으면서 빠른 종자를 갖다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정자를 한 6가지 정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작으로는 보리, 밀, 또 귀리도. 귀리, 예. 귀리는 많이 나가나요? 요새 귀리 좀 많이 아, 찾으시나요? 지금 귀리가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귀리를 지금 9년차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재배하면서도 그래가지고 뭐 추파도 해봤고 또 그냥 갈아엎기도 해봤고 또 그냥 이렇게 너무 또 겨울에 많이 얼어 죽어가지고 그냥 참 애도 많이 닳고 그랬는데 이제 귀리가 보면 쌀귀리 있고 겉귀리가 있거든요. 근데 쌀귀리는 저희 지역에서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냉해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겉귀리를 주로 하는데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요 근래 나온 걸로는 이 맛이 쌀귀리보다 겉귀리가 더 맛있다고 또 그래가지고 겉귀리를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겉귀리를 지금 하는데 솔직히 그동안 귀리가 좀 돈이 됐어요. 한 필지에 1200평에서 돈으로 해가지고 뭐 300만 이상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는 벼농사하고 비슷하게 한 4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올해부터 지금 과잉 생산돼가지고 아, 지금 그런가요? 귀리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건한 200만 원대 그렇게 된것 그러면 같습니다. 쌀값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귀리값도 그동안 재미 좀 보셨는데 좀 떨어졌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농가 살림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뭐 제가 막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똑같은 농민으로서 뭐 느끼는 이제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너무나 조금만 많으면 폭락하고 조금만 없으면 또 폭등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냐면 그냥 무조건 거리 그냥 몰려가지고 그 현상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희 단체의 뇌로 지금 올해도 지금 나타나는 게 마늘이 저희 논마늘을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많이 많이 장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 논마늘이 뭐 제가 얘기했던 한 필지에 2천만 원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훨씬 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냥 마늘 파종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막 자제를 지키고 난립니다, 요새. 그럼 또 파동 아, 나겠네. 그러면 또 파종 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농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 품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 노하우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가야지. 누가 막 돈 벌었다 하면 거리도 쏠리고 그런 농사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저희 이제 이모작을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많이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소득 차원에서 이모작을 장려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모작도 지금 보면은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지금 단적인 예로 올해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귀리가 지금 돈이 든다 보니까 이모작으로 안 했던 분들이 막 보리했던 분이랄지 그런 분들이 또 막 귀리로 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모작 품종에 보면은 보리나 밀이나 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나이그라스 또 소포를 나이그라스까지 제가 지금 보면은 보리도 보면은 껍보리, 찰보리, 쌀보리 막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농민들이 좀 이렇게 나눠서 이모작을 하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모작을 해야만이 이 뭐라고 할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서 또 가격도 이렇게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그래요. 올해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은 보리 가격이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보리를 많이 했어요. 밀을 하라고도 그렇게 않더라고요. 밀을. 근데 또 보리 그런데 그쪽에 지금 올해 보리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해는 뭔 현상이 나타나냐면 밀 넣어야겠다. 밀이 뭐냐면 우리나라 곡물 중에서 유일하게 농산물 중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농사지은 게 우리나라의 밀입니다. 우리 밀입니다. 우리 밀 지금 40kg에 42,000원 딱 정해놓고 농사 짓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 가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다 또 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잘못하면 또 폭락도 생겼어요. 또 이게. 폭락이 아니라 이제 팔아먹는데 어려움이 많죠.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폭락은 없는데 이제 이걸 이제 결국 우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이 미래에 관련된 분들이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이 이모작을 할 때는 좀 총체보리도 하고 보리도 하고 밀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그냥 한 가지만 귀찮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귀찮은 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귀찮다고 그냥 몰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그게 아다리 맞으면 폭락해버리고 결국은 그게 우리 농민들이 또 고단하니 손해를 또 입고 그러는데 제가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조금 소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도 좀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해놔야만이 그래도 좀 이 그 생산량이 나눠지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모작 하시고 5만 평 농사 지으면 수출이 엄청날 텐데 네. 이거 판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판매는요. 저는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RPC와 이제 정부 수매 뭐 작은 양이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저희 지역 그 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를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정미소에서도 이제 저의 쌀 질을 알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밥맛 없는 품종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쌀은 그래요. 농사 짓기에 따라서 밥맛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또 품종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품종에서 질이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하고 지역 정미소에서도 사장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를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 쌀만큼은 어떻게든 간에 파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 이 요청으로 뭐 그때그때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일부 직접 고시가라나 일부 품종을 직거래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도 그나마 좀 다양하신 편이네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군데로 몰빵 오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변화를 시켜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도 분산시켜야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지금 벽시 소독을 네. 3년째 계속 그 유황 침종으로 예. 유황에 48시간 담그는 걸로 예. 했는데 예. 그 친환경 아닌데도 그건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셨나요? 아유 이제 원래는 제가 친환경을 하면서
그 제가 친환경 8년차 하다가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5년차부터 제가 온탕치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또 처음으로 온탕치법을 감아서 사가지고 온탕치법을 시도해가지고 제가 지금 5만 평 좀 넘게 농사를 짓는데 제가 지금 그 7만 평까지 짓다가 솔직히 힘들어서 줄였습니다. 이제 줄였는데 이제 넘은 논을 좀 줄이고 이제 되도록이면 내 논 위주로 농사를 지차해가지고 임대를 했던 논을 지금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5만 평을 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보면 영농 경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뭐라고 할까 농사량이 많다 보니까 아 1년 지나고 나서 비료 때 농약 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비를 유류 때니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농사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좀 뭔가 좀 절감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 온탕치법으로 돌렸죠. 소독약을 쓰다가 소독약이 또 그냥 했어도 뭐 기다리병이니 그런 것이 뭐 제로 잡히지도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온탕치법이 대세였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도 이제 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관행도 친환경도 온탕치법 했지만 관행도 온탕치법을 해서 종자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온탕치법은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가스 한 통이면 끝납니다. 가스 한 통 값이면은 그 많은 면적을 그래도 야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온탕치법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또 기계화가 좋게 나와가지고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일러를 이용하고 하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대부분이 감아서 사다가 감아서에서 이렇게 불을 물 끓이든지 가스로 물 끓이든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 좀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하려면은 면적이 그 양이 작은 모르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냐 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자담을 그 친환경 할 때도 제가 자담을 많이 두드렸었어요. 문을 갖고 교육도 많이 받.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뭐 저희 지역에서 뭐 단사는 얘기할 것이 없고 나 먼저 하고 뭔가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제가 바로 그 교육 받고 나서 그 자료를 그 원료를 갖다가 와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 뭐야 그 그걸 이제 그 처음에는 첫 해는 24시간 했어요. 근데도 뭐 저는 뭐 기다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뭐 힘들지 않고 소독을 하는데 부담 없이 했습니다. 24시간 해가지고 네, 기다림 많이 나와서 많던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벼가요. 벼 알이 제가 알기로는 키다리 많이 나온 경우는 벼 껍질이 두꺼운 종자가 있고 얇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제 품종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사를 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농사를 앞으로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이제 48시간 해서 이렇게 유황 가지고 그 면적을 다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키다리가 3년 전에 심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 작년에는 덜 심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또 덜 심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우리 넓은 들판이 이렇게 깨끗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황토 유황을 가지고 지금 2년차 하면서 상당히 해갖고, 지금 올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그 형님들이 제 돈도 보고,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어쨌든 간에, 편하고 돈 안 들어가고 좋은 그런 소독법이 있으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문제도 없고 또 이러는데 그래서 온탕치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 않고 여유 있게 일하고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네들 농사 짓 때는 황토 유황 같은 똑같은 그런 농법입니다. 타라에다가 종자 넣어서 침종해가지고 그 기간을 계속 침종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싹이 나면은 그 놈을 쳤던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거와 똑같은 황토 유황을 가지고 온다면 똑같은 농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뭐큰뭐뭐 힘들게 일할 것도 없고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큰 타라에다가 부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그 발아기가 상당히 많이 바라기 많이 지금 나오죠. 많이들 사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발아기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발아에 있는 농가들은 발아기를 또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없는 농가들은 제가 봤을 때 황토 유황을 한다면은 굳이 뭐 발아기 살거 없이 그냥 황토 유황에, 제가 올해는 그래서 48시간 했는데요. 한세번 정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맹물에 다시 이제 담궈서, 이제 일부는 그냥 자체에서 싹을 틔우는 시간이 보통 타라에다 넣고 찬물로 틔우면은 그 일모작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근데 이모작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담겨져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빨리 담궈야 할 때도 있잖아요. 싹이 나와 종자를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어차피 저는 이제 농사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발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아기다 바로 넣어가지고, 발아기다 넣어버리면 하루면 싹이 나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면 속도가 빨리 이제 종자를 칠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조절하면서 농사를 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를 시간. 보면은 이제 어차피 온탕 침지법도 돈이 안 들어가고 유황도 돈이 안 들어가는데 차단 유황으로 하는 것이 노동력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 온탕지법은 한 계속 담그셔야 번에 되고. 그냥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담궈놨다가 그 이어먹고 잠깐 딴일 하다가 왔어도 그러죠. 되고. 편하게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좀 어때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뭐 기다리나 그런 건 문제없이 잘 됐고. 그런데 그러면 돈으로 한번 따져보시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황을 지금 그 100리터 만드는데 한 5만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걸 화학농법을 해가지고 소독을 할때 유황으로 하면은 지금 사장님이 유황 언제 사가지고 언제 만들어서 올해까지 쓰셨다면서요? 작년에 만들어갖고 올해까지 썼는데 지금도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5만원 들여서 2년 쓰고 남았는데, 그럼 만약에 5만평을 소독약으로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뭐 지금 그 소독약이 한 필지로 해서 싼게뭐 2, 3천 원대.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비싼 게만 원이거든요.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힘에 나와 그게 최고 효과도 좋다고 그래갖고 만 원, 한 필지에 만 원이었는데, 해서 만 원을 따지면은 50필지면 해서 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 2년 동안 썼으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저는 이제 안 들어가고 5만 원 가지고 해결을 다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 이익이네. 그러죠. 이종을 왜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역은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선도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많이 지켜봅니다. 그래갖고 한 2, 3년 지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럼 검증이 이제 돼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좀 내년은 하겠다는 상당히 지금 저희 지역도 유황으로 해서 많이 소독을 할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대세가. 자, 차단 유황 소독으로 이또 부안 들판이 많이 바뀌겠습니다. 감사합니다.